전국에 걸쳐 내린 봄비가 지나가고 주말인 오늘 낮에는 바깥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에 나타난 황사도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요. 다만 서울의 낮 기온이 6도, 광주가 8도 등 평년보다 5도 안팎으로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한편 강원도 산간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인 곳이 있고요. 그 밖에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방에도 눈이 조금 쌓인 곳이 있으니까요. 주말을 맞아 이 지역 오가시는 분들은 눈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현재 서쪽 지방부터 점차 구름이 걷혀지는 모습인데요. 오후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강원도 일부 지방과 경북 북부 지방은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일기도를 보시면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오늘은 내륙 지방에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요. 여수와 완도 등 해안 지방에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6도, 강릉 8도, 대구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